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해병대는 귀신을 잡는다고 하잖아. 해병대를 나온 지인들도 하나같이 귀신 잡는 거 싹 가능이라고 입을 모으던데 도대체 이런 말이 왜 생긴 걸까? 알고 보니 이것도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해병대라는 것이 처음 생긴 시점이 1949년 4월이야 문제는 1년 뒤에 바로 6.25 전쟁이 터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군이 부산의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되거든. 북한군이 탱크까지 갖고 와서 막 난리를 치니까 방법이 없던 우리나라는 부산 옆에 통영을 되찾기로 다짐해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가는 상륙 작전이 핵심인 해병대가 당연히 이 작전에 나섰지. 그때 뭐 제대로 된 배도 아니고 이상한 어선 같은 목선을 갖고 가서 400명이 넘는 북한군을 물리쳤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해병은 20명 남짓만 죽었으니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었지. 이게 말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이걸 지켜본 마가렛 하킨스 기자 양반이 이런 말을 하게 돼. 당신들은 정말 귀신도 잡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만큼 개쩔었단 말이지. 꽤 특종을 건졌던 마가렛 선생님은 자신의 신문사인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곳에 한국의 해병은 귀신도 잡는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딱 내버린 거야. 덕분에 세계에 보도가 됐고 한국 해병대가 귀신을 잡았더라 뭐 이런 말까지 나와버리게 된 거지. 이 소문이 또 돌아서 북한군도 해병대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 친구 중에 이번에 해병대 제대했는데 귀신 따윈 안 무섭고 이번 달 월세